협협의 총무기획 분야를 맡고 있는 임용순 드리블러입니다. 파순절을 맞아서 저희 충청평협에서 우리 충청교구 교우분들이 신앙생활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신앙인답게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귀한 그 강의를 이제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답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저희들이 이제 생각하다가 세 가지를 이렇게 생각했는데, 첫째는 하느님한테 감사드리는 삶이 중요한 것 같아서 주제를 하나, 감사에 대해서 주제를 잡았고, 그 다음에 올해가 우리 주교님께서 뭘 이렇게 강조하시죠? 말씀을 강조하시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강좌를 두 번째 준비했고요. 또 끝으로는 말만 하면 안 되고 실천해야 되니까 나눔 실천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주제로 특강을 세 차례 준비했습니다. 오늘 강사로 오시는 분은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이 있습니다. 신학대학원에서 이제 신부님 되신 분들도 가르치고 신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교수님이신데, 로마에서 그레고리언에 가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오셨고, 제가 그 예수의 센터에 가서 강의를 한 2년 동안 쭉 이제 들었는데, 정말 강의를 잘하세요. 그리고 또 강의만 잘하는 게 아니라 겸손하시고 신앙심도 아주 좋으셔서 저희들이 이제 평협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이런 강의를 하는데, 좀 아쉽사 초청해서 강사를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저 뒤에 앉아 계신 분들 너무 멀어서 잘 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요 풍금이 있는 앞쪽으로 가급적이면 좀, 여기 자리 빈 자리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땡겨서 좀 당겨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뒤에서 보이시지도 않고 하니까 앞으로 좀 이렇게 나와주시고요. 최현순 대례사 교수님이시고 박사님을 큰 박수로 모셔서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말씀드린다는 게, 일단 저부터도 저 스스로 감사가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아는 게, 제가 여러분들께 어떻게 감사를, 이, 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건 조금 제가 이렇게 좀 부족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보다 제가 더 감사를 잘하고, 또 여러분들보다 더 신앙이 좋고, 더 열심히 잘 살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앞에 있을 수 있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정신을 놓고 아니고, 다만 이제 저는 교회 안에서 신학이라는 거를 공부를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한 내용들을 저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자분들과 함께 나누면은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조금 더 힘이 되지 않을까. 그 차원에서 제가 여기 와서 여러분들과 시간을 같이 나누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 얼마 전에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이제 강론을 내일 하시잖아요. 아시죠? 프란치스코 교황 강론하시는 거. 그 강론하실 때 했던 말씀들이 어떤 게 있으면 제가 아침에 이렇게 특강 방송을 듣다가 되게 좋았던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황님이 그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한동안 이제 교리서를 설명을 하실 때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그리스도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낙천주의하고는 같은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낙천적이지 않습니까? 뭐 힘든 일이 있어도 티내지 않고 늘 기쁘고 즐거운 것 같고, 근데 어떤 사람은 반대로 조금만 뭐가 있으면 막 틀이 꺾여 있고 이런 경우를 보고 하시고, 그래서 저도 그렇게 막 낙천적인 사람인 것 같진 않아갖고 부러웠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아, 낙천적인 사람들이 정말 좋겠다, 이렇게 힘들게 고민하지 않고서도 웃을 수 있고 뭐 잘 되겠지, 이렇게 일종의 희망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니까 되게 부러웠는데, 교황님의 강론을 들을 때 제가 나름 되게 위로도 받았고 힘도 좀 얻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낙천주의와 동일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낙천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세상 사가 돌아가는 것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일, 세상이 하는, 세상이 돌아가는 일들이, 그러니까 어떤 인간적인 메커니즘에 의해서, 인간적인 활동들에 의해서, 구조들에 의해서, 어쨌든 인간의 활동들에 의해서 만사가 어떤 일들이 그냥 잘 될 거라고 막연히 희망을 갖는 것이 낙천주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조차도 갖는 것이 희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천주의는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막연한 그런 것을 이야기한다면,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의 희망은 모든 것이 잘 될 거라는 막연한 것이 아니라 아예 모든 사람들이 다 끝났다고,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아무거나 절망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희망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이 교황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희망의 근원이 어디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희망을 가진 사람만이 사실은 감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각 우리의 성경을 읽어보면,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그 우리 뭐 이게 상점이라 이런 데 가면부터 이제 범사에 감사해라 이런 말 나오잖아요. 속으로 볼 때마다 그게 마음대로 되냐 이러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실제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나오는 게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감사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건 아니지 않아요? 어떤 때는 감사가 안 나오고 있는 자기를 보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도대체 언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건지, 그 사실은 어쩌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그 지점에서 희망을 볼 수 있을 때, 그러니까 하느님이 바로 그 지점에서 그래도 일하고 계시다는 걸 볼 때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희망과 관련해서 교황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최근에 교황님이 발표하신 문헌이 하나 있습니다. 그 문헌의 제목이 뭐냐면은 사랑의 기쁨이라고 하는 문헌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긴 한데, 그 사랑의 기쁨은 혼인과 가정에 대한 책인데,
교황님 문헌인데도 전혀 딱딱하지 않고 정말 여러분들이 이게 영적 독서로 읽으실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쉽게 쓰신 작품입니다. 근데 문헌인데 그 문헌에 뭐가 나오냐면은 그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관련돼서 그 이제 배우자들과 또는 자녀들에 대해서 또는 부모님들에 대해서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때로 좌절하고 힘들어하잖아요. 근데 그럴 경우에도 이 상대방이 그러니까 배우자나 부모님들이나 자녀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변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보고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 저도 교육을 하고 있긴 하지만 사람이 정말 잘 변하잖아요. 변하기 바쁘긴 하는데 그 수녀원 강의를 가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어떤 말씀들을 하냐면은 이제 그 농담 겸 어떤 이제 이렇게 열심히 해봤는데 잘 안 되니까 나온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기억되면 열심히 가르쳤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도로 나무 미탑을 내는 그런 현상들이 이건 아이들 교육에서 보시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 교황님이 이제 그 이 신자들이 영적 동반을 되게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사람들의 상황도 되게 잘 아시고 그러니까 교황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상대방이 변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한쪽에서 안 변하더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황님 바로 뭐라고 덧붙이시냐면은 아마 우리 눈에는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죽을 때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느님은 하느님만이 아시는 방법으로 그 사람 안에 무슨 일인가를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느님이 그 사람 안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셨을 거고 하느님 앞에 있는 그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판단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쩌면 다른 모습으로 하느님 앞에 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데 여기에서도 같은 희망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하는 활동, 사람들의 힘, 사람들이 갖는 힘에 대한 희망이 아니라 하느님 자신에 대한 희망이에요. 하느님이 하실 거라는 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낙천주의라는 부분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사순식이 보내고 있잖아요. 그쵸? 십자가라고 하는 거를 보시면 막 묵상도 많이 하시고 오늘 금요일이어서 또 이제 십자가 얘기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가 차근차근히 들여다보면은 우리는 지금 뭐 십자가의 영광도 이야기하고 십자가의 멋있게 금칠도 하고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 그 당시에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십자가 영은 주로 이제 정치적 반란자들, 영모를 꾀한 사람들에게 내렸던 형벌이기도 한데 십자가 영이 어떤 형벌이었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우리 뭐 지금 고상에는 공기가 좀 그러니까 좀 앞에 가려놓기도 하지만 완전히 배가 바뀌고 높이 들어놓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십자가의 높이라고 하는 것은 개가 뛰어오르면 닿을 수 있는 높이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처해진 사람은 매장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매장조차 하지 말고 이 사람이 숨이 끊어진 다음에는 들개들하고 새들의 먹이로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우리가 가장 부끄러운 모습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 마지막 남은 존엄성마저 완전히 파괴되는 것이 십자가 죽음이에요. 이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십자가 죽음입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이 예수님의 일대기를 좀 보면은 예수님이 그 이제 여러 가지 기적을 많이 하시잖아요. 병자도 낫게 하시고 빵도 낫게 하시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오실 줄 알았거든요. 사실 이제 우리가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 입성하는 성기주의 맞이할 텐데 그 성계주의 입성이 뭐냐면은 사실 왕의 즉위식에 상응하는 예절이었거든요. 겉옷을 벗어서 이렇게 예수님 그 길에 깔아드리고 종려나 흔드는 것들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이스라엘에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갑자기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죽은 사람을 살리고 정말 무적의 힘을 발휘하는 그 사람이 갑자기 힘을 잃은 사람처럼 십자가에 그냥 맥없이 십자가에 처해져서 그냥 돌아가시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서 당신도 구하고
우리도 구해보라고 조롱할 정도로 너무나 힘이 없는 모습으로 돌아가십니다. 사실 십자가형은 뭘 의미했냐면 예수님이 생전에 하셨던 모든 일들이 사실은 다 덧없었다고 하니 어떤 젊은 청년이 객기에 자기가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그 사람 표현에 의하면 설쳤지만은 사실 봐라 이거거든요. 니네가 왕인 줄 알았던 사람이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형은 예수님의 일생에서 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이나 주장들이나 행위들이 다 쓸데없는 것이었다고 하는 예수님은 완전히 실패했다는 표시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도망가는 겁니다. 제자들이 비겁한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 모습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실패자로 보이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끝났다라고 하는 그 지점이 우리에게는 희망의 시작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더 이상 아무런 희망도 없다고 제자들조차 다 모르고 또는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이후의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는 희망의 바로 시작점이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 출발점이 되는 이유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그 지점에서 하느님이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교인들이 희망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이 하실 거라는 그 희망을 갖는 것이고 그 희망이 있는 한에 어떠한 경우든지 간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그러면 감사해야지 이렇게 저도 해봤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되지만 도저히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터질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인생을 사시다 보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고통들이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오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가정들, 어떤 가정들이 편안해 보는데 이렇게 들어가면 다들 걱정하시고 그리고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생활하시면서 정말 어떤 경우에 정말 죽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어려움들을 겪으시기도 하시는 것 같고 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사람이 한 일생을 사는 데 있어서 분명히 그런 시점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시점에서도 감사하라고 너무 힘든데 감사하라고 감사가 되냐라는 거예요. 안 되거든요. 우리가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감사할 만하게 내가 받은 것을 알 때 아마 감사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되는지 감사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의 희망이 우리의 감사의 근원이 하느님 안에 있다면 도대체 하느님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해주셨는지 한번 차분히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것도 사실 그것밖에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도 사순절이기도 해서 저희 강의 주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나누기로 결정한 교시 정한 이번 주제는 뭐냐면 결국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때문에 여기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많은 걸 주셨죠. 우리가 살면 사람이 뭐 은총을 받았다고 해서 좋은 것도 많이 주시고 다 좋은데 사실 그 모든 좋은 것들 가운데서 자녀가 잘 돼서 그것도 은총일 수 있고 병이 낫는 것도 은총일 수 있고 다 은총이긴 한데 우리가 받은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최고의 은총이 뭐냐고 질문을 들어가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일 겁니다. 이게 아마 그리스도교 신앙이 다른 기복신앙들 가서 목을 미는 그런 신앙과의 차이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감사의 근원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더 살펴보면 어떨까라는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고 믿고 계시는 거긴 한데 저는 이게 조금만 더 좀 세분하게 살펴보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지금 살펴볼 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전체가 그분의 삶, 지상생에 하셨던 말씀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 클라이막스가 이 십자가하고 부활인 거예요. 저희 이제 오늘 시간 때문에 부활까지 제가 못 갈 것 같고요. 주로 제가 초점을 맞출 부분은 이 순환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도대체 이 순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좀 물으려고 합니다. 조금 더 이 주제를 좁히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신앙 고백을 많이 하실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돌아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아마 사순절 때 가장 많이 부른 노래일 것이고 기도할 때도 가장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한번 다 믿고 계시지만 차분히 한번 더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질문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이제 저 원래 유아봉사를 받긴 했지만은 팽팽히 놀다가 중학교 2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아주 독실한 카톨릭 신자여갖고 담임선생님의 꼬임에 넘어가서 다시 성당을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좋고 하신 게 다 좋은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왜 나 때문인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중학교 2학년짜리의 머리에 생각에는 예수님은 나보다 2000년 전에 먼저 태어나셨던 분이고 그렇잖아요. 나는 2000년 후에 동네에도 다른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 경기도에 사는 사람이고 그 양반은 이스라엘 땅에 팔레스티나 조그만 땅에 살다가 가신 분인데 나랑 시간과 공간이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의 죽음이 왜 나 때문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좋다 이거죠. 나 때문에 이럴 수도 있지만 내가 언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셔달라고 내가 부탁한 적이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사람들이 내 앞에 나타나서 2000년 전에 나자렛주님 예수가 너 때문에 돌아가셨고 너를 위해 돌아가셨습니까? 그분은 너의 구세주야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고 저보고 믿으라는 거죠. 너무 따지기 좋아서 조그만 애가. 근데 어린 마음으로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이제 다시 뭐 성당을 안 다니는 건 아니지만 그 좋으니까 다니긴 다니면 계속 머릿속에 그 질문이 남아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가지 위안은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해보니까 이 질문을 2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똑같이 던졌던 거예요. 왜 예수라 나자렛에서 살았던 그 인간 예수님이 인간이셨던 거 아시죠? 예수님 사람이셨어요.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긴하지만 나처럼 배고프시고 나처럼 슬프기도 하시고 나처럼 울기도 하시고 나처럼 좌절도 하시고 예수님 복음서 잘 읽어보시면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 보이세요. 친구가 죽었다고 하니까 눈물 돌리시고 예루살렘이 말을 안 들으니까 한탄하시면서 내가 암탉이 새끼를 병아리를 모으려하듯이 내가 얼마나 지내를 내가 모으려고 했는데 내 말 안 듣냐면서 슬퍼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랑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던 분이거든요. 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데 십자가라는 극형에 돌아가시는데 그것이 왜 나 때문이고 왜 나를 위한 죽음인가라는 부분이에요. 사실 이 부분이 명확해진다는 것이 충분히 명확해진다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면 우리 신앙에 조금 더 힘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체험으로 봐서는. 그래서 그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왜 2000년 전에 사실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나랑 상관없었던 이 나자렛 청년 예수의 죽음이 나 때문인지 왜 나를 위한 죽음인지 이거를 조금만 이해해 보려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고 나면 내가 감사를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를 해야 되는 건지 조금 마음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물건은 이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일단 저희가 항상 성경이 항상 출발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가톨릭교 신자들은 성경에서 뭐라고 나왔는지부터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부터 먼저 보려고 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까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나도 전해 받았고 여러분에게 무엇보다 먼저 전해준 복음은 이렇습니다. 곧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묻히셨으며 성경 말씀대로 사흔 날에 되살아나시어 계파에게 또 이어서 열두 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의 이 성서 구절은 고린도전서가 보통 이제 그 54년에서 55년경 쓰여진 작품으로 보는데 이 구절은 사실은 그때보다 먼저 있었던 글 같아요. 그래서 바울로가 지금 자기가 전해 받았다는 걸로 봐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초대교회 공동체 그리스도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돌아가심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묻히셨고 부활하셨다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아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렸으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으니까 또는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겼으니까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냐.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당연히 포함되긴 한데 그런데 바울은 사실 거기에 포함이 안 돼요. 바울하고 예수님하고 만났을 가능성은 있다고도 보겠지만 만났다는 그 얘기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순전히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말이 좀 그렇잖아요. 있어요. 물론 예수님이 사적 계시에 나타나셔서 네가 왜 나를 박해하냐 그러긴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본인이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어 바울 자신이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어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일반적인 상식에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초대교회 공동체들은 분명히 이렇게 고백을 했던 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로마서 5장 8절을 보시면 이렇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써 하느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답니다. 우리 또 후서 5장 21절에는 하느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만드시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의 의로움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저주받은 몸이 되시어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서한들을 쭉 보면은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그 중학교 2학년짜리 15살짜리 애가 생각했던 방식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돼요. 그러면 도대체 바울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떤 근거로 이런 신앙 고백을 했겠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은 2000년 동안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카톨릭 교회 안에서 계속되는 신앙 고백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거든요. 물론 아 그렇게 따지나 그냥 믿으면 될 거 아니냐고 물론 예수님 말씀 대로 그냥 믿는 사람 참 복되기도 한데 저도 부럽긴 한데 사람들 중에 저 같은 사람이 가끔 있어갖고 굳이 이해가 돼야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교활동을 하시다 보면 예수님이 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지를 아마 설명을 할 필요도 있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돌아가심에 대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고 말하는 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예수님 본인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한 번도 내가 죽는 것이 사람들의 죄 때문이고 사람들을 위하여 죽는 거라고 해석한 적이 없다면 생각하신 적이 없다면 이후에 제자들이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해 줄 때 한편으로는 고맙긴 하지만 멋쩍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사실 그럴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고 제자를 잘못 뽑아갖고 유다 배신할 유다를 잘못 뽑아서 잘못 뽑았고 또 이 유대인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재수가 좀 없어갖고 불행하게 있게 된 건데 사람들이 또 나의 불행한 죽음을 그렇게 아주 멋있게 이야기하니까 고맙기는 하지만 사실 만약에 예수님이 당신 죽음에 대해서 한 번도 그 죽음이 우리를 위한 죽음이었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면 그건 우리의 신앙은 좀 위험해집니다. 제자들의 생각에 우리가 그냥 딸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정말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예수님 자신이 당신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신 적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려면 복음서로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어렵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일 텐데 예를 들어서 복음서를 예수님 행동 방식을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해가시고 병자도 고쳐주시고 이러시잖아요. 악령도 쫓아내시고 근데 예수님이 악령을 쫓아내셨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했던 말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저 사람은 벨제불의 힘을 빌어서 악령 쫓아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베엘제불은 악령의 투목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도 악령의 수하라는 게, 그러면 이 말 한마디만으로도 예수님은 추석평가니에요. 돌에 맞아 죽어도 아무도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업적들을 잘 보면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하시는데, 병자 치유를 많이 하시는데 안식일에 그렇게 꼭 병을 많이 고쳐주세요. 그쵸? 그래서 발사이파 사람들이 야단을 치잖아요, 예수님을. 왜 날도 많은데 하필 그 일하지 말라고 는 안식일에 고치냐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에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600보 이상 걸으면 안 되고, 일하면 안 되고, 빵도 안 만들어요. 금요일날 다 만들어 놓고. 안식일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인데, 그날에 병자들을 고쳐주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안식일 규정을 어기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이 뭐냐면, 율법이거든요. 율법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목숨이에요. 구약 성경 보면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걸는 사람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왜 돼지고기 먹으라고 했을 때 돼지고기 안 먹다가 예, 막 사람들이 순교한 장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눈으로 봤을 때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는 이 규정을 식은 좀 먹듯이 그렇게 어기는 사람은 이미 유대인들의 법에 의하면 그 자체 투석평가미에요. 죽어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당신들이 계속 유대인들의 비리를 거스르고 있는 상황에서 당신이 과연 자연사 할 것이라고 생각했겠느냐, 그거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순환예고가 세 번 나오죠. 그러니까 마르코복음하고 누가복음 같은 경우 다 보도하고 있는 때문에 적어도 마르코복음에 세 번의 순환예고가 나옵니다. 이 순환예고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것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예를 들어서 그 복음서 최근에 요즘 읽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오늘 읽은 거죠. 포도원 순사기인이 오늘 박 읽은 전에 들으셨잖아요. 그 아들 보냈는데 죽이는 이야기. 그러니까 그 얘기라든지 아니면은 그 제자들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시면서 마른 나무가 이런 일을 겪어도 생나무가 오죽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고, 또는 단식 문제에 대해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단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따지니까 신랑을 뺏기게 될 나이였는데 그때는 이 사람도 단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쵸?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인이 결코 자연사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어떤 형태로든 비참한 죽음을 맞을 거라는 걸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꾸 그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겠다고 하니까 참새도 새끼치는 둥지를 들고 오고 이러시면서, 근데 사람의 아들은 머리들을 고쳐서 없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당신의 처지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미 당신의 죽음이 그렇게 편안한 죽음이 아니었을 거라고 한다면, 그러면 예수님은 분명히 당신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왜 갑자기 예를 들어서 당신이 앞으로 3개월, 6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라는 선고를 받으면 사람들이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왜 죽어야 하는지, 그쵸? 처음에는 내가 왜 죽어야 하는지 따지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지라는 질문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개인적인 화두가 지금 죽음이라는 화두예요. 아니, 젊은 사람이 무섭다 죽지 않을까 했지만 제가 쭉 보니까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은데 제가 아는 게 딱 하나 있더라고요. 나도 죽을 거라는 거. 내가 아무리 밟아두면 저도 언제인지도 몰라요. 하느님만이 아실 텐데 제가 죽을 거라는 거 하나만큼은 너무나 분명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생각에 들면 자꾸 제가 요즘 화두를 잡아보면은 도대체 나라는 사람의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도, 저같이 평범한 사람도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도 딱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처럼 되셨으면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그것도 자연사가 아니라 처참하게 죽게 될 거라는, 어떠한 식인지 간에 그렇게 돌아가시게 될 거라는 걸 아는 상태에서 당신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시지 않았을까, 그건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복음서를 뒤져보면은 몇 군데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최후의 만찬 기사예요. 조금 전에 성찬례 하셨잖아요. 최후의 만찬 기사가 이제 복음서, 세 개의 복음서, 마르코복음, 마태오복음, 루카복음에 보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문포전서 11장에 보도가 되어 있는데, 그런 복음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그리고 이 최후의 만찬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건 분명한 사실로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최후의 만찬
반찬 기사가 잡히시기 바로 전에 반찬을 하실 때 그 말씀인데, 일단 제가 가장 오래된 전승일 거로 보고 있는 고린도전서 11장을 11장 23에서 25절을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그 다음에 만찬을 드신 다음에 같은 양으로 잔을 들어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비슷한 구절이 이제 공관복음서인 마르코 복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르코 복음 14장 22에서 25절에는 쭉 이제 빵을 들고 찬미의 기도를 드리시고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받아라 이는 내 몸이다. 다시 감사, 그러니까 잔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는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릴 내 계약의 피다. 지금 몇 시간 후면 당신이 체포되실 거라는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 빵과 포도주를 축성하시면서 빵에 대해서 내 몸, 그 다음에 포도주에 대해서 내 피라고 하시는데 내 몸은 너희를 위해 바치는 몸이고 내 이 피는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 얘기 뭐냐면 몸과 피가 의미하는 것은 생명이에요. 생명. 그럼 예수님이 이제 생명을 바친 건데 이 생명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바치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요한복음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누가 나에게서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다.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아시죠? 누가 나에게서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치는 것이다 라고 이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비록 외관적으로 외형적으로 가실 때는 제자들이 배신해서 또는 즉 시기와 질투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군가 예수님에게 생명을 빼앗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 당신 자신은 당신이 당신의 생명을 바친다고 생각을 해요. 능동적으로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바치냐면 그것이 많은 사람들을 위한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거랑 관련돼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구절이 뭐가 있냐면 마르코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이 마르코복음 10장 45절을 먼저 읽어드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떤 구절을 기억나시죠? 섬김을 받으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요 구절은 어디에 나온 구절이냐면 요 앞에 나온 게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니까 그 엄마가 와갖고 당신이 왕이 되어 오시거든 내 아들 하나들은 왼편에 하나들은 오른편에 앉아주십시오 라고 부탁한 그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예수님이 왕이 되어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권력을 쥔 왕으로 올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 되어 오시면 자기들이 다들 한 자리씩 차지할까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영성이 되겠든 자기적인 태간 벼슬에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엄마까지 동원해서 부탁하러 온 거거든요. 그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은 나는 섬기러 왔고 나는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뭐냐면 제자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의 미래하고 예수님 자신이 생각했던 당신의 미래하고는 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당신이 당신 목숨을 내놓을 건데 많은 사람들의 몸값으로 내놓을 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몸값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면은 성경 안에서 예를 들어 노예를 해방시키려면 노예 몸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형수가 있는데 그 사형수를 살리고 싶으면 이 사형수의 생명값을 내놔야 돼요. 이게 몸값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당신 죽음에 대해서 살아계셨을 때 이해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면 후대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라고 고백했던 것이 전혀 뜬금없는 고백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부터 볼 거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니 나를 위한 것이고 나의 죄 때문인지 그거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돌아가심에 대해서 이제 바울로 사도의 말을 좀 들어야 되는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로마서 5장 10절에 나오기를 우리가 하느님의 원수였을 때에 그분 아드님의 죽음으로 그분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되었다면 화해가 이루어진 지금 그 아드님의
제물로 내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몸값이라겠죠? 속죄의 제물로 내세우셨는데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진 속죄는 믿음으로 얻어집니다. 사람들이 이전에 지은 죄들을 용서하시며 당신의 의로움을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다시 로마서 4장 15절에는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 때문에 넘겨지셨지만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되살아나셨습니다. 여기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넘겨지셔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는데 그 바치신 결과, 성과, 효과가 뭐냐면 우리가 하느님과 화해하게 되는 것이고 하느님으로부터 의로움을 얻는 거라는 거예요. 도대체 의로움이 뭐냐라는 거죠. 우리가 의로움 그러면 정의의 사도 이런 거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제 정의라고 번역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정의 또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의로운 개념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정의가 뭐냐. 예를 들어서 지금 아르바이트 시급이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아, 젊은 학생이 없어서 6,400원? 네. 40원이라고 자, 6,400원이라고 한다면 내가 10시간 일을 하면 내가 64,000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일한 노동의 값을. 근데 갑자기 이제 그리저 사장님께서 너는 아르바이트 처음 해봤으니까 이번에 첫 달은 내가 80%만 줄 거야 라고 해서 이 20%를 떼고 주면 이걸 우리가 정의에 맞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정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한 만큼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권리 주장을 해서 내 몫을 내가 받는 것이 보통 이제 의용 정의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을 그런 식으로 알아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의로움을 받았어요. 그쵸? 그러면 그렇다면 내가 그 의로움을 받을 만해서 받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그 의로움을 받으려면 내가 그만큼 착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착하기 때문에 이 착함에 대한 보답으로 하느님이 나에게 의로움을 선물로 준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양심적으로 감히 그렇게 말하기가 좀 먼저 없지 않습니까? 그쵸? 나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나는 하느님 앞에서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고, 나는 죽으면 직전당 갈 거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희망하죠? 그쵸? 희망하긴 하지만, 나 스스로를, 내가 돌아왔을 때 내가 그렇게 자신만만 한 사람들 없잖아요. 이 두저, 가늠한 여인의 비유에서도 보시면, 나이 많은 사람처럼 떠나갔다고 해서, 자기를 아는 사람들은 감히 그렇게 못하고, 그러면, 분명히 그런 식의 의로움을 준 건 아니에요. 그럼 만약 그런 식의 의로움의 기준이라면 내가 그렇게 착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은 벌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이 벌도 감히 내가 하느님을 거스른 거기 때문에 이거는 죽어봤다는 거지. 보통 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의로운 개념 갖고는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이 바오가 이렇게 얘기했을까? 이거를 좀 보기 위해서 뭘 봐야 하냐면은, 바오가 이걸 의로움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개념은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의 개념이에요. 얘가 좀 낯설기도 한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의로움, 정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계약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건 뭐냐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계약을 맺었어요. 계약을 맺었으면, 계약을 맺은 사람이 각각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예를 들어서 집주인하고 세입자가 약간 계약을 맺었을 때 마땅히 뭐 해야 될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두 사람이 계약을 맺었을 때 그 계약이 요청하는 의무가 있어요. 이 의무를 다하는 것이 이제 정의예요. 그럼 하느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면 하느님과 이스라엘이 계약을 맺은 것들이 나오죠. 노아와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도 있고 노아와 맺은 계약도 있고 그 다음에 신앙의 계약이 있을 겁니다. 새로운 계약이 예수님 계약이 될 거고 근데 이 하느님하고 인간들이 계약을 맺는다는 건 사실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인간이 아니거든요. 이 계약 상대자가 이게 도대체 레벨이 맞지가 않고 수준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느님이 기꺼이 이스라엘 사람과 계약을 맺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느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버리지 않고 보호할 거라는 거예요. 이 계약의 철저성이
그 이 바울의 서한 중에서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신자가 된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유다인들을 버리실 줄 아십니까? 하느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런 성서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했기 때문에 정말 못된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느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계약에 충실하시기 때문에 그 계약을 어떠한 경우에도 지키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느님은 늘 충실하신데 문제는 사람이 문제거든요. 사람이 그럼 늘 그렇게 하느님께 충실했냐고 하면은 아닌 거 구약성들이 우리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하느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계에서 보면 하느님은 늘 충실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의로움을 다 지키시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은 요엘서 2장 23절에 이렇게 나와요. 시온의 자손들아 주님 주 너희 하느님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주님이 너희에게 정의에 따라 의로움입니다. 정의에 따라 가을비를 내려주었다. 가을비가 없으면 농사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는 신약성경에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악한 얘기나 착한 얘기나 똑같이 햇빛을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신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하느님은 사람을 돌보기로 하신 당신의 약속을 결코 거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문제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구약성경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배를 떠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그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아 계약 상대방과의 의미인 거구나. 근데 보면은 인간은 그렇게 늘 불성실했구나거든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에게로 다시 돌아오면 바울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셔서 우리에게 의로움을 정의를 얻어주셨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인간은 결코 얻을 수 없는 정의를 예수님이 얻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은 그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의 포지션, 위치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느님이 계시고 내가 여기 있어요. 그쵸? 하느님은 늘 성실하신데 나는 늘 성실하지 못해요. 어떤 경우 성실하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하느님을 의식적으로 거부하기도 하니까 나는 결코 이 의로움을 이룰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그러면 나와 하느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우리가 복음서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은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는 표현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한 처음에 말씀이셨고 말씀은 하느님과 같은 분이셨는데 이분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었다면 뭐 어떻게 비유하냐면은 어떤 건축가가 도시를 지었어요. 도시를 지은 다음에 사람들이 거기 살게 되고 그 다음에 이 건축가가 도시를 방문했는데 주민들이 이 건축가를 내쫓은 거라고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하느님이 당신이 세우신 당신의 도시에 왔는데 사람들이 실제 이 세상의 주인을 박대하고 내쫓은 거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하느님이 사람이 되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과 같은 분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필립서 2장 6절에도 그 얘기가 나오는데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과 같은 분이셨는데 굳이 하느님과 같음을 고집하지 않고 종의 모습을 취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 하느님과 같은 분이셨지만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느님과 같은 분이면서 동시에 사람이신 분이에요. 이게 우리가 왜 신앙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이지만 동시에 하느님과 같은 분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있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은 예수님의 이 위치에 대해서 이중적 대리라는 표현을 써요. 즉, 인간과 하느님 사이에 계시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인간을 대리해서 계시는 분, 인간을 대표해서 계시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는 하느님을 대리해서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1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한다. 또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주기를 보여주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더 나가면은 예수님 체포되기 얼마 전에 필립보가 예수님에게 청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기억나시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필립보야 내가 그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너는 나를 모른단 말이냐. 나를 보았으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위치는 사람들뿐 아니라 사실 우리는 하느님을 본 적이 없어요. 혹시 하느님 만나신 적 있으신가요? 일단 하느님을 만났다 그러면 저희 신학하는 사람들 일단 의심입니다. 이 사람 정신 상태는 올바른 건지 뭐 이러면서 심사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일반적인 경우에 하느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보금서도 얘기해요. 하느님을 직접 본 사람은 없다고. 하느님을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볼 수 없는 하느님을 우리가 안 보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느님이 어떤 분이야 계속 말해서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자꾸 딴짓만 하고 나쁜 짓만 하고.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하느님이 오늘 보금서 읽은 것처럼 내 아들은 알아주겠지. 그래서 아들을 보내는 겁니다. 당신과 똑같으신 분을 세상에 보내서 인간이 되게 오셔서 사람들이 내 눈앞에 보여 내 눈앞에서 나처럼 말하고 또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 사람들 보면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느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배우라고. 일본 잘 모르지만 제 친구 중에 일본 친구가 저한테 어떤 얘기라면 일본의 속담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대요. 애들은 부모의 뒤통수를 보고 배운다고. 그 얘기시죠. 그러니까 저도 이런 경험인데 저도 잠깐 교직에 있었던 적이 있는데 나중에 1년쯤 지나고 나서 제가 맡았던 애들을 보고 제가 놀랐거든요. 하나가 뭐냐면 같이 근무하던 선생님들이 선생님의 반응이랑 선생님이랑 똑같아 그러시는 거예요. 뭐냐면 분명히 애들은 제가 말하는 대로 연예인인 게 아니라 저라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되게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여기 계시는데 이게 뭐냐면 사람들은 보고 배우는 거예요. 보고. 그러니까 하느님도 사람들을 가르치기에서 어떻게 하셨냐면 보고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고 배우면 사람들처럼 사람으로 오셔서 당신이 사시는 모습을 보고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고 배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 앞에서 하느님을 대리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인간 편에서 봤을 때, 인간과 하느님 사이에 갔을 때 하느님 앞에서 인간, 예수님이 인간을 대리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어요. 이거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언제부터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장르가 문상을 가게 되면 저도 모르게 딱 한 가지 기도만 하고 오는 거예요. 길게도 하지 않고 근데 정말 진심으로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 당신도 살아보시지 않았냐고.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일생을 사는 동안 얼마나 힘겨운지 당신도 살아보지 않았느냐고. 물론 이 사람 살다가 잘못한 게 있겠지만 그러나 그래도 이 사람의 삶을 당신이 살아봐서 아니까 이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사고 기도합니다. 이게 제 기도의 반응. 구절절 하지 않아요. 제가 이 기도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당신도 살아봤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 되어 오셨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 히브리서가 이 구절 이거를 아주 잘 설명하는데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점에서 형제들과 같아지셔야 했습니다. 자비로운 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섬기는 일에 충실한 대사제가 되시어 백성의 죄를 속죄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같아지셨다는 말은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살아왔기 때문에 인간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시대랑 똑같은 거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잘 보면 사람들의 모습이나 사람의 모습, 공동체 모습 볼 때 제가 요즘 내는 결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시대나 장소나 공간에 따라 공동체의 모양에 따라 다양한 모습이긴 한데 그 전체에 공통적인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죄라고 하는 것들이 악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막 있지만 그 뿌리를 들어보면 공통적이었어요. 쭉 봤을 때 결국에 원죄로 들어가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 예수가 이 그 시대랑 이 시대랑 다르다 하더라도 인간 모습 안에서 발견되는 요소들은 통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겪으셨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는 의미예요.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처럼 사셨던 겁니다. 물론 죄 빼라. 하느님이 아들이셨기 때문에 죄는 짓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몰라주시는 동정하지 못하는 대사제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으신 그러나 죄는 짓지 않으신 대사제가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우리가 하느님께 드릴 수 없는 그 충실함, 그 성실함을 예수님이 바치신 거예요. 인간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인간을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인간이 하느님께 해야 할 것들을 다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느님 앞에서 우리를 대리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서 이중적 대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륙절이죠. 그러니까 이중적 대리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이 존재된 상태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본 다음에 이제 본 거는 왜 우리 죄 때문이라는 걸 봐야 되죠. 돌아가시니 그 예수님 앞으로 여러분들이 순환식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순환사화를 많이 읽으실 거고 또 앞으로 지금도 읽고 많이 읽으실 텐데 순환사화를 잘 보시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장면에 그중에 하나의 드라마라고 하시는 여기서 말하는 드라마라는 거는 보통스러운 그런 드라마가 하나의 스토리라고 이야기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잡혀서 돌아가시기까지의 그 장면을 보면 등장인물들이 있어요. 유다가 있고 유대인 지도자들이 있고 빌라도도 있고 군중도 있고 그리고 또 로마 병사 실제로 예수님을 모시에 박은 병사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장면을 잘 보시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판을 그러니까 하느님 성부 하느님이 내가 예수를 내 아들을 누가 죽게 했는지 내가 진범을 가려낼 거야 이런 주범을 가려내겠다 싶어 재판을 열으시면 각 인간 출연자들이 각기 변호인을 세울 겁니다. 그렇죠? 그 변호인을 세우면 예를 들어 유대에게 너는 왜 예수를 죽이겠냐 한다. 유대는 유다는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내가 죽은 게 아니라고. 나는 단지 유대인들에게 판단을 맡겼다고.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당신 너희들은 내 아들을 죽였냐고 그러면 유대인들은 우리에게는 사람을 사형에 처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빌라도에게 너는 왜 내 아들에게 사형을 선고했느냐 라고 빌라도는 나는 사실 살려주고 싶었는데 유대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군중들에게 왜 당신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처하라고 했느냐 라고 질문하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은 우리 유대 지도자들에게 선동했다 말할 수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유대인들은 아마도 다른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이 그 왕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로마의 식민지에 해방시켜주고 땅도 많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거 식량 걱정 안 하고 살 줄 알았는데 갑자기 땅도 많게 하지 않고 이상한 소리만 자꾸하고 죽을 거란 얘기를 해서 우리가 배신감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로마 병사들은 우리 명령에 따라서 등장할 거예요. 요 장면을 잘 보시면 한 사람이 죽어가는데 마치 볼처럼 축구볼처럼 계속해서 넘겨집니다. 공처럼. 한 사람이 사람도 아닌 구더기처럼 벌레처럼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게 이 순환사회에서 보이는 정말 이렇게 허탈할 정도의